흔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,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비교되는 브라질의 우파 정치인 보우소나루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. 브라질에서 우파가 집권하는 건 13년 만인데 오랜 좌파 정권 동안의 경제난과 부패가 브라질 민심을 바꿔놨습니다. 하지만 워낙 입이 거칠고 극단적인 성향의 정치인이어서 앞으로 브라질 정가가 시끄러울 듯합니다. 김남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보우소나루는 결선 투표에서 55%의 득표율로 집권당인 좌파 노동당 아다지 후보를 10%포인트 차로 눌렀습니다. 브라질은 2015년부터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고 전임 대통령들은 부패로 수감되거나 탄핵됐습니다. 이 때문에 브라질 민심은 변화를 원했습니다. São grandes mentirosos, bandidos, disfarçados, atrás daqueles discursos ensaiados. Ele é um cara patriota, serviu o exército brasileiro, é um herói que lutou por essa nação. 보우소나루는 이탈리아계로 18년간 육군 장교로 복무했습니다. 정치인이 된 후 여성과 동성애자, 비백인을 향해 혐오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. 또 흉악범 즉시 사살, 미성년자도 가차없이 처벌 공약을 내세워 브라질의 트럼프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. 보우소나루가 13년 만에 우파 정치인으로 집권에 성공했지만 갈라진 여론을 어떻게 수습할지 관심이 높습니다. TV조선 김남성입니다.